안녕하세요.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임플란트와 치아 교정하시는 분들의 구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래 자연치는 뿌리 부분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요. 임플란트는 원통형으로 생겨 있고 그 원래 있는 자연치 뿌리에 비해서 그 두께가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같은 크기의 치아 머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 치아는 그 목 부분, 그러니까 잇몸과 만나는 부분이 좀 잘록할 수밖에 없고 그 주변에 공간이 좀 생기기 때문에 음식물이 좀 더 끼는 편이고요. 임플란트 치아는 그 금속으로 치조골에 완전히 고정이 되는 거고요. 원래 자연 치아는 전방으로 약간씩 밀리는 그런 노화의 일종인 현상이 있습니다. 즉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셨는데 그 전방에 있는 치아들이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앞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공간이 생기면서 음식물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임플란트 치아 머리 부분을 새로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치아에 보철 치료를 해서 그 공간을 메우게 됩니다. 근데 그렇게 메우고 나서 또 몇 년 뒤에 다시 그런 현상이 생기면 또 그런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으시죠.